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탐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직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탐구 문제를 정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구와 달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구의 여러 가지 지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도 하고, 달에 운석구덩이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동물의 한 사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과 배추흰나비의 한 사리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단원들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었죠. 이걸 떠올리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탐구 문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요. 궁금한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때 배우면서 나는 이게 궁금했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적어도 좋고, 이것처럼 1학기 때 배웠던 물건들을 관찰을 하거나 만져보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자석이 아주 참 재밌어서 자석을 가지고 탐구해 보면서 탐구 문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만져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관찰한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대봤더니 자석은 자석끼리 붙네요. 이런 탱탱볼 같은 거는 잘 붙지 않고, 이런 클립들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쉽게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그걸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방금 관찰을 하면서 클립에 가져다 대봤는데 지금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클립이 자석에 잘 들라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되니까 클립이 달라붙게 되죠. 이것처럼 클립이 얼마만큼 가까이 갔을 때 자석에 달라붙는지를 탐구할 수도 있겠죠. 또한 클립이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게 되는데, 클립을 여러 가지 자석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석에 더 클립이 더 많이 붙는지 탐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석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자석을 가지고 자석 하나를 클립에 가져다 댔을 때랑 자석 두 개를 클립에 가져다 댔을 때둘 중에 어느 게더 클립이 많이 붙는지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석 단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동물의 한 살이나 혹은 지구와 달, 이런 단원에서도 궁금한 것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동물의 한 살이를 배우면서 선생님은 과연 애벌레에 다른 색깔의 식물을 주면은 애벌레 똥이 어떤 색깔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기도 봐도 좋겠죠. 그리고 지구와 달을 배우면서 과연 운석구덩이가 생기는데 실제 우리가 철 구슬이나 혹은 플라스틱 구슬 혹은 탱탱볼을 가지고 모래에 떨궜을 때 높이 떨궜을 때랑 낮게 떨궜을 때랑 구덩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관찰을 해보고 궁금한 점을 떠올리면서 탐구 문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떠올렸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탐구 문제를 적어주면 좋은데요. 이때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 먼저 관찰이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예를 들어 1년 걸리는 거나 2년 걸리는 탐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나 너무 쉬운 문제들은 적절하지 않는 탐구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문제를 적을 때는 탐구 문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 간결하게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한번 탐구 문제를 적고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꿈 선상 문과.